리용. 오전에 준비하고 오후에 읽자. Yes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Yes24. 영화 예매도 Yes 하세요. 기존의 그 스타일링 책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워낙에 패셔니스타 분들이 쓰시거나 이렇게 직업적으로 패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저는 신체 조건이 일단 되게 열악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옷으로 극복을 네. 어떻게 할까를 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더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보다는 좀 내가 다른 책이나 이런 데서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네. 하면서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그런 거를 원해요. 저 같은 체형에는 어떻게 입어야 되나 딱 확실한 답을 네. 딱 해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만화가기 때문에 뭐 좀 보통 사람들보다는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해부학 같은 것도 의학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술할 때 기본적으로 뭐 뼈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사람 몸이 근육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실제로 그리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이 디테일하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알거든요. 근데 그냥 키가 작은 체형, 큰 체형 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정답을 딱 뭐 이런 식으로 입어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게 오히려 저 제 몸매를 이렇게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것대로만 따라서 입으면 저는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딱 답을 해주기보다는 독자들이 읽으면서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전문가가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옷을 잘 입는 거는 그 옷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잘 드러나는 게 옷을 잘 입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 조사하고 이것저것 정리를 해보면서 내린 결론이 네. 사실 이거 하기 전에 막 온갖 무슨 꽃무늬 막 레이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입어봤어요. 네. 실제로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막 집에 가면 걸려 있는데 입지도 않고 지금 네. 그냥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입으면 그러니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그냥 저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처럼 요새는 계속 입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제 스타일을 선택해서 입을 때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 나는 이렇게 입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이게 나답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러니까 좀 저 자신의 옷차림에 좀 약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옷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 이 옷을 입은 내 모습이 정말 나구나 라는 데 대한 확신? 네, 그런 게 많이 생겨서 그게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이거 촬영한다고 해서 네. 엄청난 힐이랑 이런 옷을 네. 싸가지고 왔어요, 사실. 네. 아, 근데 아까도 막 오시기 전에 막 입어보고 네. 이걸 입고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저답지 않더라고요. 이게 배경도 작업실인데 작업실에서 이렇게 힐을 신기는 것도 웃기잖아요, 너무. 네. 너무 막 자기적이고 그래서 아, 그냥 되게 평소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처음에 이제 제가 패션 만화 한다고 그랬을 때 네. 사람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네. 어떤 만화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이제 뚜껑이 열리자 아니 그림이 왜 이렇게 단순하냐고 네. 이제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 캐릭터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정말 모델이나 그런 것처럼 스타일리시하게 그리려고 애를 많이 썼던 반면에 이번에는 진짜 옷 자체가 그 구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게 옷과 옷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지를 굉장히 좀 명료하게 보여줘야지만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몸매가 좋으면 진짜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그렸던 캐릭터들이 이제 그래요. 되게 청바지 흰티만 네. 입어도 멋있어 보이는데 그거를 독자들이 똑같이 네. 그런 옷으로 따라 입는다고 네. 해서 그 느낌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최소한 최소화하고 단순화 시켜서 이제 옷을 옷 그대로만 딱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실제로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기억력이 나빠요. 그래서 어떤 뭐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그게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네. 보고 바로 나오면 다 까먹어요. 네. 그게 그냥 제가 나름대로 추측하기는 그게 이제 제 뭐 기억의 저편에 굉장히 이렇게 구름처럼 불분명한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다가 현실에 어떤 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흔한 소재인데 그거를 독특하게 이렇게 다가가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자랑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소재는 굉장히 일상적인 곳에서 찾거든요. 네. 뭐 그런 비밀번호 같은지. 근데 그러다가 DVD 같은 경우에는 막 전철을 타고 인도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막 엮는 거죠. 근데 그게 설득력을 가지게끔 하는 게 좀 기술인 것 같고요. 근데 뭔가 그 인도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내 머릿속에 어딘가 예전에 뭐 어렸을 때 봤던 동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엮어서 새로운 뭔가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제가 창작하는 좀 그 메커니즘이랄까? 그런 게 왠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그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꿈이 뭐냐 그러면은 디자이너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TV에서 가끔 뭐 해외 소식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해외 패션쇼 같은 영상이 나오면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이 막 났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길쭉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서 괜히 막 따라 그리고 중학교 때는 스타일화 같은 거 되게 많이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드레스 같은 거 막 디자인해서 근데 이런 정도는 사실 그 그냥 보통 여자 친구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다들 겪어봤을 것도 같은데 저는 하여튼 되게 어려서부터 되게 꾸준히 그래서 대학 입학할 때도 근데 의사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때는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해서 약간 마음 한쪽에는 약간의 한처럼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화 그릴 때 이렇게 완전 꽃을 피워보자 그래서 되게 옷 그리는 거를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제가 이제 패션에 대한 만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꿈은 비슷하게 그래도 이루어지는구나 네. 내가 한 부분에 되게 오랫동안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요.